하와를 정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상상력이 풍부한 초등학교 시절에 창세기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뱀이 말을 하는 등 모든 것이 신기했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만화에서 머리가 새 딸린 괴수 로봇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계시록에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다니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딱 초등학교 때까지 말입니다. 어느덧 동심이 사라지고 중고등학교에서 세상의 기본 상식과 과학을 배우다 보니 창세기의 내용들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하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순진한 나를 속인 것 같아서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뽑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나타난 과정 입니다. 하와가 처음으로 나타난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든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문을 품고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들은 애써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며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잘 안 믿어져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에 더 깊게 물어보고 싶지만 목사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서 거기서 대화를 중단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자주 나타납니다.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바다를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뱀에 대한 지난 영상을 통해서 창세기는 문자적으로 볼 내용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 아니었고 뱀도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비유적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볼 수 있고 우리도 가끔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회사나 조직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가장 측근에서 돕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내 오른팔이다. 너는 왼팔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두머리의 실제 오른팔인가요? 아니면 우두머리의 오른팔을 잘라서 세포를 배양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하루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당연히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면 조직이나 사람들을 몸의 지체로 표현합니다. 회장님은 머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요긴한 부서나 사람은 오른팔, 왼팔, 회사의 재정은 피, 행정체계는 혈관으로 비유하는 식입니다. 각 지체가 역할을 잘하게 될 때 회사는 건강한 몸처럼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로서 손, 발, 귀, 눈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몸의 지체들이 서로가 쓸데없다거나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싸우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마치 한 몸처럼 서로 싸우지 말고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크게는 머리, 몸,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7개의 구멍으로 된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몸의 등뼈는 12개가 있으며 갈비뼈는 등뼈와 연결되어 24개가 있습니다. 사지라고 하는 팔과 다리가 있어서 위험에 처할 때 머리와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의 세계 천국의 조직도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등불의 영, 12영, 24장로, 내생물이라는 내 천사장과
사람들과 많은 영들이 천국의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천국에서 각자의 지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와를 보겠습니다. 하와를 정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아담이 갈빗대 같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를 돕는 배필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아담의 오른팔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이 가능하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다가 더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너처럼 될까봐 신앙을 못하겠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잘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서 배워야 됩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이런 부분이 걸림이 돼서 성경을 부정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시거나 본 영상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